근데 제가 그 계엄 관련해서 그 국방에서 나왔던 문건을 보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모의했다. 현 시국에 대한 관련 대비 계획, 참고 자료, 그래서 군 배치 계획 및 여러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제기하고 국회에 대한 대책, 언론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4개 사단과 3개 공수 여단에 대한 배치 계획, 다 세밀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공식적인 통로에 의해서 기무사령부, 합참,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당시에 NSC 의장까지 얘기됐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월 10일 청와대 방문을 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다. 그러면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엄정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11월 12월의 집회는 가장 평화로웠고 한 번도 폭력 시위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경찰로서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했던 대기업이고 특히 군이 출동을 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제압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몰랐다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NSC 의장으로서 임무를 방해하시고 몰랐다면 무능을 반증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쿠데타가 일상화되고 쿠데타 계획을 모의하는 나라에 어느 국외 투자자가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투자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투자의 1%의 수익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10년간 1%씩 10년을 투자한다.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본이 두려워하는 것이 투자의 불안정성, 위원장, 나라의 불안정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부총리께서는 저는 국무회의에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1분 지났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제 발언 순서입니다. 네. 총장님.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네, 정리해 주시고요. 조용히 해주시고. 시간 다시 넣어주세요. 네, 정숙해 주시고요. 네, 심상정 위원님. 이주열 총장님. 아이, 참. 좀 나가서들 하시죠. 나가서. 예.